게임 TV. 자, 계속해서 EU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아 정말 이제 뭐 엘레멘츠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뭐 뽀삐도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로켓이 너무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던 게 또 이제 패착이 되기는 했고요. 결국에는 엘레멘츠는 일단은 그 승강전 싸움에서는 뒤쪽에 좀 물러난, 어쨌건 잔류는 확실히 좀 되는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경기 만나보셨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스플라이스와 자이언츠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스플라이스입니다. 언더웨어 트래시 센큐스 코비 니스베스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2승 7패입니다. 그리고 자이언츠 아톰 비똥요께 엑스페피 아들이 가프레드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천근 같은 1승을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자이언츠는 뭐, 네, 이런 말씀이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기세를 탈 수 있다고 봐요. 네.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그 안정권까지의 그런 원동력이 될 만한 1승은 분명히 챙겨 갔다고 봤고 보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 이제 갑자기 정말 좋은 종합을 보여주는 걸 하면서 감탄할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건 아니라서요. 그렇죠. 스플라이스도 분명히 여기서 그냥 너희가 이기면 뭐해, 일단 우리가 더 위에 있는데 라는 느낌으로 그냥 짓밟고 갈 수도 있어요. 서로 이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고, 그렇죠. 만약에 스플라이스가 여기서 이기면은 일단 계속해서 이 하위권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올라갈 수 있으면, 그 엘레멘츠의 발목을 한 번 정도는 노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스플라이스가 패배를 하게 되면은 자이언츠와 동류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자이언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도전 깨기를 하려면은 여기서 또 시작이 돼야 돼요. 오늘 마지막 경기 준비하고 있는 열매인 선수들도 만나보셨습니다. 현재 스플라이스와 자이언츠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저번에 한번 붙었을 때는 스플라이스가 승리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이언츠는 많이 절박하다고 말까, 로켓과 마찬가지로 탈출 기회가 사실 남아있는 강팀들 상대로는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등급을 먹고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이제 승리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나마 할 만한 팀이에요. 뭐 로켓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이제 이런 뭔가 결정적인 플레이오프라던가 뭐 마지막 순간에 치고 올라가는 느낌의 그런 경기들이, 왜 작년에 지네어가 롤드컵 직전에 그랬잖아요. 네. 치고 올라가는 거 한번 그 모습,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그 지네어마저도 사실 스플라이스나 뭐 자연체 위치라기보다는 어쨌건 두각은 드러내고 있었는데 결정타는 없었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상태에서 플레이오프전에서 한번 치고 올라간 거. 그러니까 기본기가 되는 팀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맨 아래에 있다가 하위 팀이라든가 뭐 상위 팀을 갑자기 다 먹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등급에 있는 팀을 먹고 계단을 받는 게 편하지, 상위 팀을 갑자기 막 앞에 있는 경기들 내리 이기면서 다 먹고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괜히 이제 막 위에 있는 거 잡아먹으려다가 이제 탈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나도 적응이 되어가고 있어 하면서 바로 이제 상위권 툭 치는 그런 어떤 플레이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자이언츠는 스플라이스를 무조건 잡아내야 되고, 스플라이스도 현재 본인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여기서 이 자이언츠 상대의 승리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스플라이스가 여기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3승 7패,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자이언츠와 로켓이 계속해서 1승이기 때문에 그 승리 차이가 2승 차이가 되거든요. 그쵸. 충분히 스플라이스는 본인의 어떤 순위를 유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스플라이스는 지금 여기 이기고 1승만 더 챙기면은 굉장히 여유로워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서 발목 잡히면 이제 다 같이 그냥 진흙창으로 한번 뒹굴어보는 거예요. 세 명이서 그냥 여기서 한번 차모격투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자이언츠가 이기면은 로켓, 스플라이스 그리고 자이언츠까지 셋이 뒹구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팬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의 카드도 브라움을 밴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외이긴 해요. 네, 요즘 뭐 브라움 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알리스타 마냥 서포트 밴이 나올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 신경을 써주는 모습이네요. 확실히 뭐 변수라는 카드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스플라이스는 OP
DB를 자이언츠가 밴드했고요. 그래서 말파이트까지 거석신앙까지 밴을 야 진짜 과거에 이제 하위티어에서나 좀 밴을 했던 챔피언인데 이거 그냥 자이언츠 상대로 그냥 저격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타랑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고 확실히 이제 뭐 상대팀이 좀 잘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러니까 이걸 가져갔을 때 무난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들 다 커팅해주고 있습니다. 스플라이스 일단 자이언츠는 갱플은 무조건 넣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 밴도 알리스타 혹은 룰루로 넣는 게 상대 조합에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픽을 가져갔을 때 까다로운 챔피언들의 숫자가 그나마 준다고 보거든요. 지금 칼리까지 밴이 됐고 자이언츠의 마지막 밴 이제 브라운 말파 칼리스타 뽀삐 갱플랭크까지 밴이 되어 있는 시점인데요. 마지막 밴 자이언츠 과연 선택은 뭐가 될까요? 뽀삐 아니면 알리스타 중에 르블라 생컥스의 르블라 이거 확실히 생컥스 선수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늘 르블랑으로는 캐리를 하거든요. 뭐 이전에는 약간 좀 모습이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생컥스의 르블랑을 신경을 쓰네요. 그렇죠. 예. 예. 르블랑을 견제받는 선수는 이 선수가 유리할 거 유일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전에 자이언츠의 이제 탑 솔로가 윌리브였을 때 뭐 상위 팀들도 잭스를 배드라는 그런 구도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위 팀인데 스플라이스가 마스터 이와지 지는 한 번쯤 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변수. 미드, 예. 예. 미드 카드로는 대처가 안 될 때 한 번 정도는 꺼내본 집도 한데. 준비해온 전략이 있다면은 지는 사실 뭐 평가 단계가 아직 좀 애매하긴 한데 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 사실 마이까지 같이 올려놓은 걸로 봐서는요 당연히 넘어가죠. 그렇죠. 알리스타 니달리로 픽을 이제 선택을 하네요. 이러면 알리스타 니달리 자체는 사실 조합의 범용성을 정말 많이 늘려주거든요. 네. 코르키 루시안 같이 나오면 이게 당연히 이 원딜인데 지는 당연히 바뀌겠죠. 네. 피들스틱은 더더욱 안고요. 브라움을 본인들 쪽에 잘라서요. 알리스타를 대체할 만한 탱커 서포터가 남은 게 트런들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아마 잔나 혹은 바드처럼 아군을 지켜줄 수 있거나 혹은 라인전이 강한 카드로 좀 뭐랄까 브라움 같은 카드를 대체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2원딜 상대로 아리들이 예전부터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원딜 조합 상대로 아리가 효과가 좋은 게 결국 2원딜을 맞추는 시점에서 암살자의 역할을 대체해줄 수 있는 카드를 못 가져가거든요. 한 메타상으로는. 그리고 동시에 아리가 시간을 지났을 때 그런 이제 상대가 AP 챔피언일 때 무난하게 같이 갔을 때 그런 이제 좀 약간 암살에 특화된 그런 어떤 챔피언 특색이 많이 태화가 되면서 좀 뭔가 특성이 흐려지는 것도 상대가 2원딜이라면 오히려 그 장점이 계속 남아있어요. 어쨌거나 상대 코르키가 아리를 흉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빅토르나 이런 카드면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아리 상대편 투원딜 체제를 보고 이제 선택을 했고 이즈리얼까지 가져갔습니다. 이거 이러면은 포킹이 굉장히 유연한 조합이죠. 네. 아리 리달리 간의 초반 화력도 보장이 되고요. 이러면은 뭐 바드 모르가나 잔나 그러니까 원거리형 서포터들 중에서 골라야 된다고 봐요. 나머지 탱커들 중에서는 트런드리션과 너프를 먹기도 했고 내겐 좀 예, 애매하죠. 너프를 네. 먹어서 그 와중에 뭐 선택을 보자면은 바드를 해서 아예 이니시에이팅을 가는 그러니까 리산드라한테 이니시에이팅을 가도 되고 모르가나를 해서 매혹 같은 걸 막아줘도 되고요. 탐캐치도 괜찮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초반 로밍 구도에서 알리스타의 흐름을 못 따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탐캐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피오란 일단 락인이 됐고요. 탐캐치 자체가 라인전에 좀 스탯이 많이 투자되어 있는 카드라서 예, 락인이 됐네요. 이러면은 이제 알리스타라든지 아리가 초반에 이제 미드나 탑 쪽에서 흐름을 만들어낼 때 탐캐치 같은 카드들은 따라가기 좀 힘들죠. 네. 그 타이밍을 많이 주의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자이언츠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탑 솔로를 이제 공개를 해야 돼요. 아톰 선수가 이 피오라를 상대로 어떤 챔피언을 가져가야 될지 뽀삐 갱푸는 본인들의 밴을 했습니다. 말파이트도 밴이 된 상태라서 뚜렷한 그렇죠. 마카운트도 없고요. 남은 건 결국 노틸러스 같은 건데 사실 그마저도 탐켄치의 존재 때문에 많이 애매해요. 앨리스의 줄타기 같은 거에도 영향을 크게 받고 저 굉장히 이제 탑 하나 고르는 게 좀 고민이 많이 되죠 없습니다. 이거 네, 이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마오카이
글쎄요. 피오라 상대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남아 있는 카드 중에 안 흔들리는 카드가 없어요. 피오라 상대로는. 그 와중에 이제 마오카이 정도면은 무난하죠. 라인 클리어도 제법 되는 편이고 한타 구도에서의 이점도 있고요. 여기 그런 어떤 이 한타 구도를 보기 위해서 자이언츠의 마지막 카드는 마오카이가 됐습니다. 아, 근데 피오라와 마오카이의 구도 소위 말하는 그 벌목이 되는 구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정글러도 굉장히 이제 좋은 카드를 집었어요. 앨리스 그리고 이제 뭐 미통격기 선수는 니달리를 가져갔고 투원딜 체제에서 엑스페피 선수가 아리를 또 가져가기도 했고요. 뭐 아무래도 마오카이나 노틸러스 이런 탱커류 중에서 골라야 됐는데 그 와중에 마오카이는 아군과 조합이 잘 맞다고 봐요. 네. 한타 구도에서 같이 전진을 형성해줄 수도 있고 뭐 피오라 같은 걸 이제 확실하게 끊어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디트린 전진 같은 이제 속박기는 이원딜 체제 상대로는 정말 좋고 또 지속딜 위주의 싸움이 될 때 마오카이 궁기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리고 CC기로 진짜 말 그대로 온 스킬들이 다 CC기로 덮여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한타에서의 그런 정면 한타 구도가 형성될 때 그런 효율도 좋고요. 반대로 이원딜 위주로 조합을 짠 시점에서 초반에 흐름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위덤 부담이 있는 것 좀 스플라이스 쪽이라고 봐요. 뭐 서로 어떤 부담을 좀 안고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거는 탐켄치가 분명히 정면 구도나 혹은 무난한 구도일 때는 효율이 나오는 건 맞지만 일단 너프도 한 차례 되면서 전체적인 스택 감소도 있었고 로밍을 빠르게 갔을 때 따라갈 수가 없다는 점.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허를 찔리게 될 경우는 좀 많이 위험할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이언츠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소위 말하는 인간극장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다 스플레이스 내가 여기서는 그나마 할 만해 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블루가 스플레이스 레드가 자이언츠입니다. 투원대 체제를 들고 나온 스플레이스 그리고 완벽한 한타 구도를 또 짜온 자이언츠. Welcome to Summoner's Rift. 진짜 자이언츠에게는 이번 시즌의 마지막 기회일 기회가, 수도 있어요. 예. 뭐 로켓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둘째로 이제 놓고요. 승차를 벌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탑켄치 위치를 보면은 먼저 스프레스 쪽에서 라인 싸움을 거는 것 같거든요. 네. 이즈리얼도 지금 집으로 견을 해요. 알리스도 뭐, 마찬가지고요. 따라가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위쪽에 몇 명 있는 거 보고 흐름을 눈치챈 것 같은데요? 결국에 만라인 수합이 됐습니다. 네. 상대 정글러가 탑 쪽에 보였고 바텀 듀오의 행방은 보이지 않아요. 네. 그 데이터로 위치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뭐하죠? 네. 지금 아리가 네. 네. 네, 뭐 겨울철이다 보니까 나무에 또 짚을 둘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닐 수도 있죠. 환경을 사랑하는 아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드리 선수가 빛동력군 선수에게 위시를 해줄 준비를 합니다. 자, 아리가 아래쪽에도 예, CS가 3개 올라간 거 봤는데 새끼 칼날 브리들 다 챙겨간 것 같고 알리스타가 올라가 봅니다. 탐켄치 루시안 조합이 한번 라인을 푸시해봐요. 아까 마오카이가 묘목 쌓는 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오카이가 좀 안 나오긴 해서 오 예. 아 도 선수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남아 있는 카드들 중에 다 탱커라서요. 노틸이나 뭘 들고 와도 이 구도는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묘목 쌓는 거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마오카이가 좀 안 나와서 그렇지 여전히 저런 묘목으로 칼날부리 작은 거 3개 벗고 가는 식의 전법은 유효하거든요. 이게 티아멧까지 나온 이후에 벌목을 당하게 되면 되게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목이란 말은 이제 뭐 티아멧 이후에 이제 뭐 대결투를 이용한 솔로킬이라던가 마오카이가 피오라 이기려면 방금처럼 미니언 웨이브가 몰려올 때 속박을 걸고 같이 딜을 넣어줘야 돼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쪽에서는 바텀 듀오들이 원딜 서포트들이 계속해서 라인 푸시 싸움 해주고 있고 결국엔 이제 스플라이스가 자이언츠도 어느 정도 도망치려고 예, 탑라이너끼리 싸우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라인섭을 걸었는데 동일한 구도가 됐고, 이대에서는 XPP 선수가 한번 라인을 푸시해 봅니다. 오, 트래쉬가 크게 뒤쪽으로 돌아요. 아리가 정화 빌드도 아니고 한번 찌르면 분명히 유효타가 나오는 건 맞거든요. 고치어 맞추면 확실히 킬이에요. 한번 각을 잡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칼날불이 먹고 뒤쪽 빠집니다. 미니언 웨이브가 마침 오는 타이밍이라 고치 각도도 애매했고, 동시에 또 본인들께 미는 각이라서 타워 안까지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웨이브 보고 이제 다시 마음을 접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걸까요? 말은 안 들리고 뭔가 좀 예. 스티브는 확실히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잠깐 저희가 이제 뭐 엔트리기 설명할 때 해외 중계진들이 멕시코 국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현지만의 뭔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알 수 없는 네, 현지만의 분위기. 네. 같이 중계하는 입장에서 뭔가 소외되는 기분이 들긴 합니다만은 저런 거 보면 외국 대회는 관객 호응이 굉장히 활발해서요. 네. 일부러 자주 저렇게 소리가 들리게 해두기도 하고. 그렇죠. 칼날불이 먹고 정글링 이어나가는 앨리스. 미드 볼 때만 그러는 것 같죠? 그렇죠. 서서히 단서가 좀 잡히고 있는데요. 스티브의 이온 또 다른 먹잇감을 발견한 걸까요 지금 현지 쪽에서? 그럼 엑스페피 아니면 샌콕스란 얘기인데. 그렇죠. 아, 그 바텀은 괴로워요. 뭐 CS 차이가 크게 벌어진 건 아닌데, 일단 마오카이 자체가 앨리스 피오라가 딜 잠재력이 워낙 뛰어나서요. 고치만 맞으면은 대결투가 생긴 이후엔 막 대결투 약점 막 두 개 세 개씩 터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킬각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또 이제 마오카이가 전멸로 거리를 벌려도 바로 이제 피오라가 찌르기로 따라붙으면은 그대로 뭐 추가적인 추격도 가능하고, 지금부터는 좀 정글러가 바텀에 시약보를 해주는 게 아니면 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대한 이돌 선수가 라인을 밀어놓고 뒤쪽부터 칩니다. 니달리가 계속해서 뒤를 봐주고 있었고요. 언더웨어 선수는 굉장히 이제 평범하게 파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놓치는 거 없이 깔끔한 파밍 하나 놓쳤네요. 그래도 여전히 CS는 10개 차이가 납니다. 고르키는 갱하기 힘들죠. 탈진에다가 발키리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덫을 깔았더니 칼날불이 넣었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고 평화로운 라인전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킹켄치도 하단부 쪽을 돌아다니면서 역시 누군가 있는지 페이스 체크 한번 해봤고요. 마오카이가 카탈리스크 수정하의 아이템들을 갖추고 다시 바텀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혁연제가 네. 되게 잘 되고 있네요. 선올림이 좋아요, 니스베스. 잠깐 프레드 선수가 계속해서 힐 넣어주고 있고, 빗동욕괴 선수가 먼저 탑 쪽을 바라봅니다. 이거 알리스타가 띄우고 넘겨서 창년계까지 되면은 딜은 확실히 충분한데. 자, 전멸! 띄우고 넘기고 창년계 맞았죠? 제대로 맞았습니다, 니스베스! 니스베스 보호막 그리고 정렬까지 이러면 살았죠? 네. 원딜이 아니라 탐켄치가 물려서 체력적 여유가 생겼네요. 그리고 추가 추격으로 탈진까지 소모를 시켰고요. 이러면 동수 교환이죠? 회복 하나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갱을 먼저 당한 거 치고는 정말 잘 버텼어요. 그렇습니다. 앨리스도 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자이언츠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니달리 체력 관리가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앨리스의 카전까지 연계가 될 수 있어요. 네, 탐켄치를 함께 이동하죠. 지금 추적자의 나이프가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네. 워딩까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레드 카운터가 이어지고, 이거는 회복 하나의 스펠 차이 이상의 이득을 스플라이스가 가져가네요. 세커스도 내려가 보는데 이미 XPP가 라인을 밀기 시작합니다. 앨리스 레옥, 야, 고치 피하고요. 인광산도 피하고요. 새끼오미도 피했죠? 네, 착해요. XPP. 자, 아톰과 비동력계가 계속해서 배회하고 있고, 레드버프 어차피 카정 당한 거 대충 눈치챘으니까 같이 뺐네요. 네, 그분도 뺏어갑니다.
피오라가 완전히 바텀을 꽉 잡고 있어요. 첫 템도 요리매 주먹. 가프레드도 블루버프 쪽 와드 해주면서 다음 캐릭터 움직임 확인했고 블루버프를 가져갑니다. 마오카이도 네, 조금씩 조금씩 CS를 먹고 경험치도 챙겨갑니다. 근데 이게 결국 마오카이가 스킬로만 먹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평타까지 곁들이는 수준의 그런 CS 수급은 안 되거든요. 잘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생겨요. 그 균열로 인해서 아이템 격차가 벌어졌을 때 앨리스의 개위라던가 혹은 피오라의 개인기로 인해서 타워가 깨진다거나 뭐 킬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마오카이는 말파이트와는 좀 다르게 피오라의 그런 AD딜에 대한 내성은 크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스플릿 푸시의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시 이제 언더웨어 선수가 좀 기분을 낼 수 있을 만한 여건들.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미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CS에서. 오, 코비 선수 한번 정도 강 나오니까 바로 즐겨 들어갑니다. 스킬스도 블루오프를 받았고 지금 니달리가 막 하단부 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언더웨어 노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피오라의 응수에 따라서 각도는 바뀔 것 같은데. 아 창이 맞았어요. 게다가 전멸 뒤틀린 전진 찌르기로 약점 터뜨리면서 뒤로 빠진다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데 잠깐만. 창을 또 맞았어요. 언더웨어 아. 퍼스 블러드를 빈똥욕게 가져가면서 마오카이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응수 반응도 좋았고 분명히 첫 창을 워드 박다가 맞은 건 치명타인데 찌르기로 약점 위치가 좋았어요. 약점이 아래쪽으로 생기면서 치고 이속 증가와 회복을 통해서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됐거든요. 네. 약점 자체가 위치가 랜덤이다 보니까 정말 잘 나온 건데 창을 두 번 다 맞추는 바람에 피어라도 잘했지만 네 창을 맞은 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빗동욕계가 확실히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순간이요 타고 넘어오는데요. 이거 근데 문제는 포커스 이미 당했거든요. 아드리의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디스레스가 타워 다 맞았어요. 다섯 대 맞았습니다. 아드리는 마무리가 확실히 되고 카프레드 궁극기 써가면서 일단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톰 선수 몸에 대결 투 깔려 있었습니다만은 장판은 터지지 않았고요. 자 현재 4대2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하게 그 사이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저게 타워 파괴까지 연계가 안 되죠. 네 니달리가 뭐 야생의 회복력으로 이속 공속이 오르는 건 맞는데 안 되죠. 엑스페피까지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예, 어쩔 수 없었고요. 어우 스티브가 또 이 네. 경기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보이자마자 관객들이 신나요. 인기 스타네요. 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저 정도. 유럽의 협곡 연예인이네요. 자 엑스페피는 다시 라인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엑스페피를 보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드나봐요 엑스페피가. 뭐 머리카락 헤어스타일로 좀 유명하긴 했죠. 근데 예. 잘랐잖아요. 예, 뭔가 큰 결심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불꽃 컷 약간 피구왕 통키 같은 불꽃 컷이 되게 멋있었는데 아직도 그 선수 소개할 때 현지 사진은 그걸 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지막 사진이니까요. 바로 이제 추가 촬영은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코비가 이제 다시 바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서로 정상 라인으로 넘어왔어요. 아까 전에도 결국에는 라인 수화만 했을 뿐 동일한 라인전이 됐었고요. 이제 피오라가 티아멧이 완성이 된 시점입니다. 바텀에서는 루시안이 좀 더 많은 CS를 내려놓고요. 확실히 아까 그 피오라를 자르는 갱킹은 나와서 안 됐다고 봐요. 그럼 뭐 애초에 워드를 박는 타이밍과 맞물려서 창을 맞은 것 자체도 진짜 드문 상황이었고 네. 도망가던 피오라가 창을 또 맞는 것도 되게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피오라가 약간 좀 발목이 걸렸죠. 그대로 갔다면 사실 마오카이를 슬슬 벌목하던 타이밍이었는데 자 양팀 서로 넘어왔습니다. 서로 2인갱이 2인갱 서로 맞물렸어. 트레시아 창 맞았고요. 체력 많이 받았고 빈동욕해서 나중에 체력이 유지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결투 안 터졌어요. 대결투 안 터졌어요. 네, 마오카이 쿠키 터지면서 언더웨어와 트레이서스의 체력이 완전히 빠진 상태고 뒤쪽에 전투 여유가 날아갔습니다만 일단은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와, 이게 먼저 뒤틀린 전진 걸고 발 묵은 상태에서 투창을 던지다 보니까 네. 창이 확정타로 들어갔고 그래서 딜 교환이 안 되네요. 대결투라도 터졌다면은 그 위 힐장판 위로 한번 싸워보는 건데 그마저도 약 급소가 두 개나 남았으니까 당연히 안 터지는 거였고 바텀 쪽에서 이거 니스베스 한번 끊어보겠다는 거죠? 자 엑스페피 일단 전멸을 야, 미연 웨이브랑 겹쳤어요. 네. 또 니스베스가 전멸을 딱 미연에게 써가면서 엑스페피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딜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자 생큐스 하담으로 내려갔는데 엑스페피가 이제 조우를 했습니다. 구슬 쓰고 끝까지 따라붙는데요. 코르키가 평타가 더 세니까 미사일 네. 네. 우리는 못 짓더라도 체력을 많이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생큐스 자 트래쉬 대기하고 있죠? 휴가까지? 자 빗동료께 고치는 민나갑니다. 이거 블루가 나오긴 했는데 생각수도 만화가 없어서 연계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스베서 코비는 계속해서 바텀 라인을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CS 22개 차이가 나고 있네요. 빗동료께 선수 일단 알이 내려오기 전에 시프즈 거비를 잡고 있고 상단부 쪽에는 돌거북을 아톰 선수의 마오카이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버프 체력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리에게 넘겨줄 준비를 합니다. 더 데미지? 네. 가끔 불상사가 나오는 게 덫에도 루네메라가 터지거든요. 네. 도중에 스택이 차버리면은 대신 먹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죠. 계속 좀 위험했으면 어쨌든 엑스페피가 블루를 가져갔고 이게 뭐 아까 탑 쪽에 사실 그 2대2 교전에서 킬이 안 나온 게 다행이라고 봐요. 거기서 만약에 더 터졌다면은 앨리스님도 빠지고 피오라님도 좀 많이 빠지거든요. 네. 지금은 그냥 좀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뭐 마오카이에게는 덜하였을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이대로 뭐 여전히 피오라가 스플리프 주도권 있는 것도 맞고 라인전에서 압박 넣는 것도 맞은데 일반적인 구도에서 흐름 이거 일단 니스베스 전멸 없는 거 아니까. 알리스타 전멸 분쇄 근데 이것도 3대 3이거든요. 자 양팀 정글로 넘어갔고 탑글로 타이도 우승해도 일단 둘 다 피오라는 캐슬했고 캐슬 그리고 아리아뉴 아톰 왔어요. 추가 킬 나오나요? 자 트레이서스 체력 많이 받았고 차가 빗나갔습니다만은 마오카이가 계속 묘목 던져줄 수 있고 그 사이에 근데 오히려 미드 탑 쪽이 스플릿 푸시 당하는 구도가 돼서요. 네 바텀 1차 내주고 지금 나머지 1차 타고 두 개를 가져갈 수 있죠. 스플라이스는 그리고 바텀 1차는 미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적거든요. 네 아리가 홀령줄 쓴 것도 아니까 오히려 또 안정적이 밀 수 있어요. 고르키 탐켄치가 가지는 아군 생존 능력이 이렇게 또 효율이 굴러가네요. 일단 탑타운은 가져가고 미드는 거의 다 깼으니까 한 번 더 기회 나오면 철거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츠가 용을 가져갔는데 이제 1스택이에요. 16분의 1스택입니다. 크게 게임 전향에 영향은 없는 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장기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 지금 1스택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자이언츠가 뭔가 찌르는 걸 많이 보여주면서 격차를 약간 벌려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유효타가 안 나와서 좀 아쉬울 것 같거든요. 탑 쪽에서 역갱친 것도 유효타 안 됐고요. 바텀도 방금 먼저 넘어오면서 지금 딜 자체는 잘 넣었는데 결국 유효타가 안 됐어요. 체력 약간 모자라서. 네. 결국 스노볼이 안 굴러가고 있어요. 오히려 위쪽에 타워 깨지는 쪽이 좀 더 압박을 받을 것 같거든요. 2차 타워를 어떻게든 좀 지켜내기 위해서 뒤쪽에 알리스터 대기하고 있고 니달리도 근처 쪽에서 파밍하고 있습니다. 가드리 선수의 정주들 일격으로 인해서 일단 라인 한번 지켜냈고 미드 쪽은 계속해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체력이 긁혀요. 자 일단 바텀 1차는 코비 선수가 이즈를 내려오기 전에 파괴를 네 할 수 있겠네요. 오 네, 타워 CS 손실 여유보네요. 자 그리고 미드 쪽은 계속해서 생큐스가 압박을 넣다 보니까 XP가 이제 발목이 묶였어요. 이거 근데 어느 쪽 유리한 건 없어요. 네. 네 지금 결국 조합 싸움으로 갈 여지가 많은데 일단 알리스타가 월등히 로밍력을 더 보여주는 초반 단계 알리스타의 활약이 분명히 있었어요. 활약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결정타로 연계가 안 되고 그 말은 골드로 환산이 안 됐으니까 이 시간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활약들은. 네. 그렇다면은
초반에 그런 알리스타 가지는 강점 분명히 중후반까지 연계가 됩니다만은 이 시간대부터는 탐켄치도 결국 잡아먹기 같은 아군 생존기를 대체해주는 스킬들로 한타에는 다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양쪽의 조합 자체가 생존력을 보조해주는 챔피언이 있고 동시에 딜러들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약간 좀 따져보자면 스플라이스가 뭐 공격력이 6이고 방어가 4라면은 자연치가 방어가 6이고 공이 4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약간의 뭐 스탯의 격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 한타까지 간다면은 스킬이 어떻게 활용되냐의 문제지 당장 이제 뭐 누가 시간이 지나면 조합이 좋을 것이다 누가 뭔가 될 것이다 그걸로 갈리는 거는 결국 피오라의 스플릿 푸시 능력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피오라도 한번 이제 초반에 꺾이다 보니까 완전히 마오카이가 뭐 아예 숨도 못 쉬는 구도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톤 선수가 이제 정당한 영화까지 올린 시점에서 계속해서 탑쪽 파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드 1차를 먼저 파괴한 쪽은 스플라이스예요. 이제 아리를 하단부로 내려보내고 이즈리얼을 미드 쪽에 남겨두면서 아리를 이제 아리에게 또 스플릿 푸시를 시키는 그런 것도 됐습니다. 오 이거 한번 깊숙하게 가려는 것 같은데 이미 와드로 봤죠? 그리고 네 거리 벌리면 끝이죠. 네. 장기적으로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변수는 네, 계속 언급드리는 피오라의 스플릿 푸시 말고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마우카이처럼 약간 좀 수동적이고 1대1을 구도를 못 만드는 챔피언들 그런 챔피언들 위주로는 나중에 이제 뭐 순간이동의 사용 유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피오라가 이제 사이드 쪽 타워를 철거를 다 맞춰버리는 구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대회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 자체가 근데 또 지금은 서로 상황이 비슷해서 강화할 수는 없고 흐름이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마요카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타워 철거 능력이 없는 거에 반해서 피오라는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인 건 맞죠. 아드리 선수가 일단 하단부로 내려가 봅니다. 센큐 선수가 이제 블루오프를 받은 상태이고 3일체 이후에 BF까지 완성되어 있습니다. 비동력계 선수의 참 적중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언더웨어는 상단부 쪽 근처에 아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마오카이가 아리 상대로 그런 스플릿 푸시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 아리가 일단 피오라 상대로 거꾸로 킬각도 볼 수 있고 또 마오카이처럼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으니까요. 예, 아리를 스플릿 푸시로 돌리고 원딜들을 미드로 보내고 예, 서로 위치를 바꿔서 따라가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선택이에요. 적절한 인력 분배가 되고 있어요 자이언츠가. 그러니까 뭐 마오카이가 큰 격차를 벌어내 준 건 아닌데 분명히 다른 게임들의 전례가 있으니까. 네. 지금 당장 마오카이가 피오라 상대로 무난하게 버텨주기만 하면 베스트였는데 구도가 잘 나왔고 이제는 피오라의 스플릿 푸시 구도 역시 자이언츠가 인력 배분을 통해서 제대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격차 한번 벌어지는 거예요. 빈틈을 누가 잡아갈 수 있을지. 언더웨어가 라인을 푸시하는 걸 FFP가 네. 아리 대 피오라는 근데 매혹을 맞춰도 스킬들 한번 막아버리면은 거꾸로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둘 다 섣부르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견제구만 날아가고 있고 네, 뭐죠? 미드도 한번 불 깔아보고 네. 서로 지금 할 거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어디 구멍 보이는 것도 없고 당장 뭐 바론 버스트가 가능한 성장력도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뭐 30분 40분이 돼야 나오는 게 바론 버스트지. 할 만한 것도 없거니와 누가 조합이 유리한 것도 아니니까 그건 또 선수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게 되면 무리를 굳이 이제 막 네. 조바심을 낼 것도 없고 느긋하게 가자는 거예요. 용스택도 지금 서로 이렇게 되면 1스택이라서 용 때문에 안 달라서 싸움을 할 이유도 없어요. 이거 한 80분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용스택 때문에 뭔가 전투가 벌어질 것 같진 않아요. 자, 센큐스가 한번 빨리키를 써서 빅동력계를 노려봅니다만 대려차리게 많이 받았죠. 정말까지 이런 거 변수 한 방 더 평타 회복스가 마오카이가 확정타 명가 변수가 터지네요. 마오카이 탈킹 그리고 알리스타 쿵쾅 띄우고요. 자 트래쉬가 추가타 추가타 코비 선수 탈진 걸렸어요. 한 번 더 속박 두 장 그러나 잡아먹기로 살려줬습니다. 리스펙 살려줬어요. 그리고 보막 활성화 추가타는
힘드네요. 네, 추가 레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스플라이스 일단 미드라이너 잡았고 미드 1차 타워 푸시가 연계가 되는데, 하지만 피오라가 사이드 푸시 중이에요. 네, 타워 깨는 걸로 골드 격차는 줄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 내준 거거든요. 네, 미드 1차와 이제 탑 2차가 교환이 돼요. 이거 결국 2차까지 들어가느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유시안이 빛의 심판이 없는데 일단 막힌 막았어요. 순간이동? 탔어요? 탔어요? 네. 이거 싸움 열로 가네요. 자, 언더웨어 갑니다. 언더웨어 탐캐치가 넘어요. 이쪽에 탐캐치 넘어오고 현차측으로 바로 슬로우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코치 받았어요. 아톰! 아톰 죽고요. 추가타? 니스베스 크게 돌죠? 마나가 없는 거 알거든요? 자, 큰 그림. 이거 귀환을 막고 미드를 밀면서 거꾸로 본인들이 2차 타워 압박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즈리얼과 알리스타는 집으로 갔습니다. 미녀 웨이브가 조금 멀긴 해요. 네. 이즈리얼 정저도 능력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오래 끌어도 아톰 선수는 순간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한 것처럼 순간이동으로 거꾸로 압박을 주는 구도를 만들기 힘듭니다. 네, 이 정도 해도 되죠? 네. 이러면 결국 또 1대1에 타워 하나 교환이니까 또 원점이에요? 네, 원점이죠 이거. 네. 돌고 돌아 또 원점입니다. 플라이스와 자이언츠. 아, 정말 하위권들 간의 매치업이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생큐스가 먼저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가프레트 선수가 뒤쪽으로 파고들고 여기서 창이 끝자락에 맞았어요. 네. 그러면서 체력 관리가 안 됐고, 그리고 마오카의 전매 특허 확 눌리기만 하면 확정타 뒤틀린 전이 들어갔고요. 추가타가 나올 법했지만 일단 트레샤이 선수가 잘 살아갔고, 디스베스가 전멸로 잡아먹기 해서 속박에 걸린 것도 잘 살려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피해는 나오지 않았고요. 제피와 아드리가 미드라인 한번 밀어봅니다. 마나무네가 완성이 됐어요. 이즈리얼 이 선수 근처를 계속해서 배회하고 있는데 와드를 다 보고 있습니다. 스플라이스 좀 낚시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자, 그 사이 대피는 솔로 블루 방해하는 움직임은 딱히 없습니다. 원더웨어 선수가 근처에 있긴 합니다만은 라인을 밀려가고 있고요. 이거 계속 아리 대 피오라 구도로 유지를 해야 돼요. 네. 네, 피오라의 움직임 계속 따라가줘야죠. 마오카이도 일단 얼건에다가 정당한 영혼까지 나와서 추격력은 확실히 좋아요. 뭐 탱킹 능력이 약간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마오카이 탱킹은 쿨감템이 나오면은 뒤틀린 전진의 활용 빈도를 높여서 그걸로 탱킹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생존력을 더 높여줘요. 일단 뒤틀린 전진을 썼을 때는 무적이니까요. 그렇죠. 뭔가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바로 쳤어요. 오, 바로 쳐요. 자이언츠. 근데 글쎄요, 버스트도 되는 게 아니고 와드론 봤어요. 심지어 한타를 열려고 일부러 친 건데 문제는 들어가게 했고 정전은 잘 긁었고. 그러나 추가 타 피오라 뒤에서 왔어요. 피오라 뒤에서 세큐스가 아토 일단 마오카이 먼저 녹았고 아드리 선수 고치를 못 꼈습니다. 대치전 대치전 아리의 상태가 멀쩡하니까 대치전 구도로 가네요. 네, 하지만 먼저 녹은 건 마오카이고요. 트래쉬 선수의 체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스플라이스 선수들로 뒤쪽으로 빠져나갔고 자이언츠 선수들도 일단은 바로 쪽 시야 제거에만 힘써줍니다. 이러면 다시 원점이죠?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니까 또다시 고요함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네요. 뭐랄까요, 그냥 패피 패피 하는 거 같네요. 네, 패피 패피. 네. 햄스터 둘이 싸우는 느낌이에요. 서로 막 치명상을 입히진 않거든요. 둘이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햄스터들도 한번 제대로 싸우기 시작하면은 누군가 피 나올 때까지 싸워요. 네. 그게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냥 지금은 그냥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앨리스가 지휘관의 깃발 같죠? 이거 대치전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휘관의 깃발로 AP 증가 효과로 앨리스 딜도 올라가겠다. 거기다가 사이드 푸시도 가끔 2차 타워를 뚫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로 제이 보는 건데. 자, 트래시. 오우. 네, 그것도 마무리 딜이 안 나오고. 체력 반만 받았습니다. 아리가 라일라이 송호를 가다 보니까 유틸성은 좀 부과가 되긴 합니다만은 예상만큼의 그 딜은 아니에요. 어, 순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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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옵니다. 마오카이 두다다다다다다 뛰어가서 정당의 과 뒤틀린 전진.
뭐가 꺾어놨어요. 아드리가 킬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웨이브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스플라이스가 이걸 막아낼 수 있을지. 언더웨어 선수가 일단 바로 좀 근처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도 집으로 깨닫고 있고요. 진짜 유성 같은 이니시에이팅. 코베 네. 선수가 너무 당황해서 전멸도 못 눌렀어요. 그렇습니다. 정당한 영광, 민병대, 그리고 전멸 뒤틀린 전진을 통한 순간적인 초장거리 이니시에이팅. 거리를 좁히는 거의 럭비 선수의 그런 단거리 질주와 맞먹는 이니시에이팅. 정말 제대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추가 이득이 네. 2차 타워를 밀긴 했어요. 창 맞고 전멸 쓰고 니스메스 초벌 빠지고요. 미니언 제거하고 다시 바론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이것도 그렇게까지 예 원점이에요. 네, 네, 그렇죠. 먹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뭐 그쪽 저쪽 와 이거 이건 예술이었어요. 이거 민병대 정당한 영광 2단 부스터 전멸 뒤틀린 전진 너무 당황해서 전멸도 못 썼어요. 네. 총알을 쏘고 있는 게 뭔가 딜 위에 쏘기보다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으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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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곧 죽을 사람의 어떤 예 마지막 바락 같은 느낌이었죠. 엑스트라들이 자주 이렇게 죽죠. 그렇죠. 허공에 총알 난사하다가 드래곤 먹었는데 인스택이에요. 29분 33초. 어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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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쳐요. 이거 봤어요 근데. 욕 먹는 소리 들었으니까. 근데 코르키가 집에서 특급 폭탄 배송 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날아갑니다. 이거 좀 길게 봐야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네 와드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특급 폭탄 배송 소리 들리니까 취소 취소 취소.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톰도 한번. 어 니스메스 니스메스 매우 니스메스 매우 피했어요. 저성치로 피했어요. 위즈에서 카프레드서가 막. 그리고 특급 폭탄 배송. 코르키 탈지 걸렸습니다만 일단은 상대편이 죽었다. 일단 먼저 아래가 죽었습니다. 아톰도 위험하죠. 그리고 아래쪽 운더웨어가 상대를 2대1로 환상적인 건물로 막아주고 있어. 찌르기로 마무리. 아래쪽에서 알리스 잡혔고 빅동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빅동 선수가 간 곳은 양건총의 루시안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루시안이 트리플킬을 기록하면서 스플라이스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쭉 가서 이거 지휘관의 깃발로 억제기까지 슈퍼 울트라 미니언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억쟁이 정도가 아니라 설마요? 한 발자국 더 걸어볼만 하죠? 쌍둥이 타워 하나 밀었고요. 부활 시간 봐야 돼요. 10초 10초 이거 이거 게임 끝나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게임 끝나나 이대로? 와 지휘관의 깃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스플라이스가 승리를 기록합니다. 지휘관의 깃발 선택이 마지막 한타 그러니까 다섯 명을 전부 다 몰살시키고 나서 타워를 미는데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됐어요. 네, 결국엔 앨리스가 신의 한 수를 보여줬네요. 와 이게 양 팀이 진짜 그냥 손바닥만 서로 합을 맞추는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 진짜 손바닥을 대는 척 하다가 그대로 그냥 뺨을 강타해버렸네요. 네, 이제 정말 깜짝 놀라면 아 XPP 선수도 지금 망연자실이죠. 그냥 무난하게 가다가 진짜 그 한 방 맞아가지고 게임 끝나버렸거든요. 되게 허탈할 거예요. 지금 XPP 선수 표정도 보면은 네. 네, 굉장히 씁쓸할 수밖에 없고요. 국기도 들려 있고요. 네. 뭐 제가 지식이 짧아서 왜 들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건 간에 네. 스플라이스는 하위권 구도의 하위권 싸움에서는 어쨌건 간에 본인들이 강세라는 거를 보여줬고 이거 안정권이에요. 네, 이제 진짜 안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엘레멘츠만 어떻게 잡으면은 이제는 진짜 잔류권까지 갈 수 있는 그쵸. 네, 그런 상황이 됐어. 뭐 플레이오프까지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스플라이스도 네, 일단 엘레멘츠를 잡고 상당한 그러니까 어쨌건 이 강등전에서만 벗어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자이언츠는 그의 친구 로켓의 품으로 돌아갔네요. 아, 네 마지막에 경기 템포가 너무 빨라서요. 네. 네. 뭐 그동안 좀 게임을 길게 갈 것 같았는데 한순간 이득 받고 지휘관의 깃발이 이렇게 마무리 카드로 활용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활약을 잘해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워낙 이제 팽팽했던 팀들 간의 경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먼저 일단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바이탈리티가 오리진을 잡아냈습니다. 이어서 유니콘스가 프나틱을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 G2 스포츠가 H2K 게이밍을 잡아내면서 공동 1위권을 다시 한번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레멘츠가 로켓을 잡아내고 스플라이스가 자이언츠를 잡아내면서 하위권에도 급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뭐 어디나 윗물 아랫물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순위표가 이제 5주차 일정 마무리되면서 확정이 됐는데 H2K 게임과 G2 스포츠가 8승 2패로 먼저 공동 1위고요. 아래쪽에 유니콘스와 바이탈리티가 7승 3패로 3위 바짝 붙어있는 상태. 그리고 코나틱이 단독 5위, 오리진이 6위, LMH가 7위, 스플라이스가 8위, 그리고 자이언츠와 로켓은 여전히 1승 9패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뭐 위쪽에 있는 이제 네 팀까지는 사실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뭐 순위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위에 이제 네 팀 같은 경우에는. 네. 반대로 이제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좀 맞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자이언츠와 로켓은 네 스플라이스가 3승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고 엘레베이터도 4승이 돼서요. 이제는 좀 힘들 이제는 것 같죠. 좀 네. 위쪽을 역전하는 게 남아 있는 경기들에서 중위권 팀들을 먹는 게 제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경기들이 이제 서로 이제 엘리베이터 스플라이스 간의 싸움들이 하나씩 남아 있잖아요. 본인들 이제 양 자연처럼 로켓 간의 경기 한 번 더 남아 있고 그걸 다 이겨도 위쪽으로 확 치고 올라가는 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위권에 있는 프라틱이나 오리겐을 먹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혹은 최상위 저 4인 예. 지금 저 4천왕들 중에 하나만 먹어도 변수는 있다고 봐요. 예. 4천왕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어요. 뭐 로켓과 자이언츠도 1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이언츠와 로켓이 전승하고 H2K랑 G2E스포츠가 지금부터 전패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건 진짜 소설이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냥 그만 그 정도로 어쨌건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1위는 아니더라도 어쨌건 잔류권만큼은 올라가고 싶은 게 지금 양 팀의 목표일 거예요. 이게 근데 EU랑 NA의 약간 체제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좀 드러나네요. 이유는 지금 4천왕 체제고 네. 뭐랄까 NA는 약간 무협지 같은데 보면은 무림을 지배해버린 사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뭐 천하 마교무적 이렇게 막 통일을 시켜버린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모탈이 지금 통치 중이에요. 아하. 지금 그 통치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막 NRG라던가 뭐 이런 팀들 뭐 TSM, CLG 막 위에서 오고 있는데 아래에서 오고 있죠. 위에서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는 지금 이모탈스가 내려보고 있죠. 네. 뭐 어떻게 무너질지도 참 많이 궁금하긴 한데 일단 지금 당장 그 연전 행보로 보면은 무너진다는 건 아직 쉽게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NALCS 네, 내일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는데요. 네, 에코폭스 대 레네게이드로 시작을 합니다. 최하위권만의 경기가 또 준비되어 있고 NRG 스포츠 대 CLG, C9 대 팀 리퀴드, 팀 임펄스 대 TSL, 그리고 임모탈스와 디그니타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에코폭스와 레니게이드 둘 다 지금 선수 변경에다가 뭐 성적까지 안 좋은 상태가 겹쳐서 네. 역시나 자이언츠와 로켓의 구도처럼 서로 지금 먹어야지 네,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세가 보이는 거고요. 약간 좀 기대되는 부분은 결국 NRG, 그러니까 한국인 갱맘과 임팩트를 영입한 NRG의 화력이 일단 이모탈에 비해는 확실히 밀린다. 그렇다면은 지금 뜨고 있는 원조 강자인 CLG라던가 팀리퀴드 상대와의 그런 전력 비교는 어떨 것인가, 그 부분을 또 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새벽 5시에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슬슬 층계가 나눠지고 있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들 간에도 서로 어느 정도 이제 급이 나눠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저희는 내일 NALCS 5주차 첫 번째 날 일정으로 돌아보세요. 약속드리면서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임시원 해설, 저는 캐스터 김경호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